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1년 반 동안 저도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동안 전혀 몰랐던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반말과 존댓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몇 마디씩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더 재미있는 취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격리 상태에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매일 한국어 단어를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머리띠, 피둘기 같은 단어들을 무작위로 외웠습니다. 주변에 대화할 수 있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어서 독학을 좀 해야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뚱맞은 단어를 외우면서도 한국어의 소리와 정교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한국어를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한국어처럼 어려운 언어를 배우고 싶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지 고민을 봤습니다. 하지만 딱히 거창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몇 달을 혼자 공부하다가 머리띠, 피둘기 같은 단어들을 무작위로 외우기보다 제대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작년 여름에 3주 동안 서울에서 호스트 패밀리랑 지내면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올해 인천 성도 국제도시에 있는 한국 조직이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는 저에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기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성도에 온 후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다른 곳에서 도저히 겪을 수 없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전까지 한국인 친구가 한 명도 없었지만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어 원어민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수업에서 친구들과 한국말로 점호임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저는 한국에 산 적도 없었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도 저한테 모험이었지만 제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열정을 갖고 공부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송도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친구들과 지내지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곧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에 제 인생 계획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모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전혀 예상치 못한 삶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열정적이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